오늘은 남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자는 좋아하는 요리 그린 가디스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양배추 반 개를 썰어줍니다. 썰는 장면이 없는 이유는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찍었기 때문입니다. 아, 나이. 튼실한 게 부러운 오이 한 개 준비해주고 껍질을 제거해줍니다. 오이를 잘게 썰는 방법은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고 썰어주면 아주 쉽게 오이를 썰 수 있습니다.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. 오이를 담아줍니다. 쪽파를 썰어주는데 앞에를 자르라고 했더니 앞부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. 자르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. 쪽파를 잘게 썰어줍니다. 써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.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. 믹서기를 준비해주고 바질 한 주먹을 넣어줍니다. 시금치로 응원해주고 넣어줍니다. 마늘 두 개 넣어주고 양파 4분의 1개를 넣어줍니다. 레몬즙을 대충 쭉 짜주고 올리브오일 두 바퀴를 돌려줍니다. 캐슈넛 한 주먹 넣어주고 소금 넣어주고 식초는 한 번 넣어주면 정 없으니 두 번 넣어줍니다. 믹서기로 갈아줍니다. 저는 이게 뭔가 싶은데 저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. 외계인이 먹을 것 같은 소스 넣어주고 냄새와 맡아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. 참고로 소스는 먹어보고 기호에 맞게 조금씩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. 남자는 이해 못하는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. 소스를 그릇에 담아주고 가디스 샐러드와 환상의 궁합이라는 나초를 부어줍니다. 한번 먹어보면 오, 생각과는 다른 맛입니다. 한입 먹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이거 다 먹어서 한 통을 더 만들어줬습니다. 끝!